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온앤오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앤오프가 해외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난 4월 온앤오프가 발매한 첫 정규 리패키지 앨범 시리 오브 온앤오프 타이틀곡 춤춰가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8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는 지난 4일 온앤오프의 컴백을 앞두고 지난 타이틀곡인 뷰티풀 뷰티풀과 춤춰가 미국 아이튠즈 K-팝송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에 이어 미국에서 거둔 또 한 번의 성과라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유명 매체 타임즈가 선정한 2021년 현재 최고의 K-팝송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집중 조명한 2021년 중반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곡에도 이름을 올리며 미국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9일 발매한 신보 퍼핑 역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아이튠즈 월드 와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컴백 열기를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온앤오프는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더욱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어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온앤오프는 뷰티풀 뷰티풀과 춤춰로 각종 국내 음원 사이트 정상을 차지하며 자체 최다 초동 판매량을 경신했고 데뷔 후 첫 음악 방송 1위를 기록하는 등 데뷔 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온앤오프의 신곡 여름 속 뮤직비디오가 공개 이틀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소속사 WM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8월 12일 온앤오프의 썸머 팝업 앨범 퍼핑의 타이틀곡 여름 속이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유튜브 채널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 9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온앤오프의 신곡 여름 속 뮤직비디오는 공개 약 44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달성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는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뷰티풀 뷰티풀 뮤직비디오가 공개 3일 만에 1000만 뷰의 고지를 밟았던 기록을 경신하고 무려 하루나 앞당겨 다시 한번 자체 최단 기록을 썼는데요.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여름의 청량하고 시원한 계절감부터 SF 영화를 보는 듯한 화려하고 압도적인 영상미까지 모두 담아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더욱 공고해진 온앤오프만의 아이덴티티와 스토리텔링, 탄탄한 세계관을 더욱더 뚜렷하게 담아내 많은 글로벌 팬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앤오프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메이크스타와 함께 글로벌 퓨즈에게 특별한 설렘을 안깁니다. 메이크스타는 지난 10일 온앤오프의 서머 팝업 앨범 팝핑 발매를 기념해 스페셜 영상 통화 이벤트 페이지를 오픈하여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는데요. 메이크스타는 이번 영상 통화 이벤트 페이지에서 온앤오프의 신보를 구매하는 팬들 중 30명을 선정해 멤버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안길 것으로 전했습니다. 글로벌 퓨즈를 위해 마련한 메이크스타의 선물도 눈에 띄는데요. 메이크스타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온앤오프의 신보를 구매 후 응원글에 영상 통화 메시지를 남긴 팬들을 대상으로 12명을 추첨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멤버의 사인 폴라로이드 사진을 증정한다 전에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메이크스타의 선물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메이크스타는 모든 영상통화 이벤트 응모자들에게 스타 메이커 증서를 제공함은 물론 초도 한정 포스터와 메이크스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판 포토카드까지 준비해 팬들의 두근거림을 안기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온앤오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온앤오프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